기본결자 레벨 1의 프랙티스 6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8쪽 펴주시면 됩니다. 자, 단어 암기하셨을 것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 문제 풀어보신 다음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퀘스천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주제를 찾는 유형의 글입니다. 한번 글을 천천히 스캐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어떤 그 문장을 보면 Noise in the classroom has negative effects on communication patterns and ability to pay attention 이라고 해서 교실에서의 소음이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영향력을 무엇에 미치는 영향력? Communication pattern, 의사소통의 형태와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영향력이 부정적이다. 무슨 능력이냐면 집중을 하는 능력이에요. 자, 교실에서 소음이 있어. 교실이 시끄러워. 그러면 아이들이 서로 간에 소통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중을 하는 능력에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뭐예요? 미닝을 캐치해 보십시오. 교실이 시끄러워. 교실에 소음이 있어. 그러면 안 좋대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집중도 못하고 서로 간의 소통도 잘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글을 쭉쭉쭉 눈으로 훑어내려와 보면서 흐름을 뒤집는 표현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바로 연결은 those로 가요. 같은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보면 글을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글의 주제는 교실에서의 소음이 미치는 영향, 어디에 미치는 영향? 뭐 공부나 학업 성적이겠죠. 그래서 보면 이 글의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들은 처음에 이렇게 첫 부분에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정답은 impact, 어디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academic achievement, 학업 성취의 noise, 소음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자, 주제 찾기 유형은 일반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한 단락, 한 paragraph를 주어져요. 두 paragraph 정도 긴 지문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죠? 짧은 형식의 글이 많습니다. 짧은 paragraph에요. 그죠? 그래서 단락으로 보자면 한 개 단락 정도가 주어진다. 그리고 무엇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한 가지 오브젝트나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제는 거의 한 개지 주제가 중간에 바뀌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자, 그리고 정답을 찾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답이 우리 아까 문제에서 보셨던 것처럼 단어나 아니면 phrase, 어구 정도로 주어집니다. 완벽하게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으로는 잘 주어지지 않아요.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제를 찾을 수 있다라고 치고 넘어가서 한 개 문장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noise in the classroom. 당연히 주어가 될 것이고 가지고 있다 동사겠죠. 자, 교실에서 소음이 있으면, 교실이 시끄러우면 부정적인 영향을 갖는다. 자, effect나 impact와 같은 류의 명사나 동사들은 뒤에 on을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어디에 미치는 효과, 어디에 미치는 영향력, 이렇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어디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 패턴과 능력에. 그런데 무슨 능력입니까? To pay attention. 집중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사를 누가 꾸몄습니까? 투부정사 덩어리가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문장을 살펴보면 교실 속 소음이 갖는다. 안 좋은 영향력을. 어디에? 자, 의사소통을 하는 형태와 그리고 집중을 하는 능력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 따라서 It is not surprising that 전형적인 가주어와 진주어 패턴이죠. 요게 진짜 주어, 요게 가짜 주어야. 자, 그러면 여러 번 나왔는데 이 대시 이끄는 문장은 뭐죠? 명사 덩어리다라고 많이 이야기했어요. 자, 명사는 문장 안에서 무엇으로 쓰인다? 주먹밥으로 쓰인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that은 뭐로 쓰였습니까? 주어로 쓰였죠? 진짜 주어니까. 자, 대절을 열고 들어갑니다. 문장 안에, 자, 대절 안에 당연히 문장이 나올 건데요. 찾아보시죠. 당연히 문장은
주어가 이끌고 주어 자리는 명사밖에 못 나오니까 명사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exposure는 뒤에 전치사의 to를 데리고 다녀요. 무엇에 대한 노출이죠. 자,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계속 constant exposure니까 상시 노출되면 시끄러운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자 백절을 열고 들어갔을 때 진짜 주어는 요거고요. 자 그러면 이 exposure에 연결되는 동사는 이렇게가 짝꿍이죠. 이렇게가 동사겠죠. 시끄러운 소리에 항상 노출되면 is related to, be related to는 그냥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be related to, be related to. 무엇에 관련이 되다. 이거죠. 자, 이런 시끄러운 소리에 항상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다. 특히나, 자, 어떤 식으로? in its negative effect on, 자, effect나 impact는 어디에 영향을 미친다? 여기 on이 붙어서 표시를 해준다. reading과 learning to re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reading 읽기 능력이겠죠. 읽기와 그리고 자 learning to read라고 하면 읽기 학습이겠죠. 읽기와 읽기 학습에 대한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에 있어서 자 전치사 in은 뭐뭐함에 있어 뒤에 주로 ing가 나오겠지. 나왔을 때 이렇게 해석할 거고 인기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것의 부정적인 효과 그러면 it가 받아주는 명사는 누구입니까? 앞에 얼른 눈으로 찾아보세요. 단수 명사 어떤 게 있습니까? 보자면 achievement 자, 그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 그러면 이게 it가 받아주는 게 학업 성취도일까요? 자, 읽기와 그 다음에 읽기 학습에 있어서 이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라겠으니까 it의 it가 받아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noise겠죠. noise, 그죠?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소음이 갖는 부정적인 영향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Some researchers found that 라고 해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죠. 그 다음에 당연히 자, 리서처들이 찾아냈다 이거를 그래서 대시 이끄는 게 여기서부터 목적어죠. 자 일부 연구자들이 밝혀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그래서 대세를 열고 들어가면 이제 문장이 나올 건데요. 자 문장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when이라고 하는 아이는 연결사죠. 그래서 연결사는 문장과 그다음에 문장을 연결할 때 연결사가 필요해요. 연결사의 위치는 1번 문장 앞에 붙어도 되고 2번 문장 앞에 붙어도 돼요. 자, 그거는 다만 이 연결사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붙이면 되겠는데 when이 이끄는 첫 번째 문장이 이거겠죠?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to reduce noise levels. The children spoke to each other more often.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when이 이끄는 문장이 어디까지 가요? preschool classrooms. 자, 이게 이 문장에서 이어지는 주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classrooms가 따라 붙는 동사 were changed. 이거겠죠? 이렇게가 짝꿍이에요. 자, pre는 하기 전, 뭐뭐 하기 앞서, 앞, 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학교 가기 전 단계니까 preschool이라고 하면 미취학을 이야기해요. preschool classroom이라고 하면 유치원 교실이겠죠? 유치원 교실은 were changed, 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to reduce, 줄이도록. 무엇을? noise levels. 자, 시끄러운 소음, 그러니까 소음의 정도를 줄이도록 유치원 교실이 were changed, 바뀌게 되었을 때. 참, 여기에 컴마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친절해요. 그러면 흔히 읽은 1번 문장이 여기서 끝났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렇게 세상이 친절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랬고 여기서부터 두 번째 문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the children 당연히 이게 이제 주어가 될 거고요. 다음에 spoke to each other 이렇게 짝꿍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왜 더가 붙었어요? 얘네들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치원 교실에 있는 아이들이니까 자, 그래서 유치원생들은 spoke to each other 서로에게 말을 했다 more often 좀 더 자주 애들이 서로 대화를 더 많이 했다가 시끄럽지 않게 됐어. 교실이 좀 조용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서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화를 했냐면 좀 더 완벽한 문장에서 대화를 하게 됐다. 유치원 애들 말 못하는 애들 많아요. 혹시 뭐 어린 동생이나 아니면 좀 조카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5살, 6살, 7살 얘네들 중에 문장으로 말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근데 아이들이 대화도 더 자주 하고 좀 더 완벽한 센텐스로 문장으로 대화를 하게 되더라. 또 그들의 performance on pre-reading tests. 여기 또 나오네요. 이거 그러면 역시나 주어가 될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네 번째 주어, 네 번째 동사가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서의 대화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애들이죠. 유치원 애들. 애들의 performance라고 하면은 성과, 실적이니까 성적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무엇에 대한 성과나 성적이야? pre-reading test라고 했으니까 예비 읽기 시험에 있어서 아이들의 퍼포먼스, 성적이 좋아졌대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문장 한번 잘 뜯어보겠습니다. 자, 대사를 열고 들어갔을 때 when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요. 그래서 when이 이끄는 첫 번째 문장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자, preschool classrooms were changed to reduce noise level까지예요. 그래서 교실에서의 소음 정도가 좀 줄어들게 됐을 때, 그래서 2번에 연결되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자, 2번에 붙는 문장이 두 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서로에게 더 자주 얘기를 했고, 그리고 좀더 완벽한 문장으로 얘기했어. 그리고 애들 성적, 예비 읽기 성적이 좋아졌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문장. 자, 읽기와 수학 시험에 있어서 elementary인 초등 아이들이죠. 그리고 high school students. 자, 초등학생들과 고등학생들, 어디에 있는? In noisy schools or classroom이네요. 그래서 시끄러운 학교나 학교 전체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교실이 시끄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학교나 시끄러운 교실에서 공부하는 초등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겠죠? 자, 얘네들이, 이게 당연히 동사가 되겠죠.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죠? 이렇게. consistent는 일관성 있는 이거니까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락내리락 너를 띠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below those in quieter settings. 자, 퍼포먼스 성과를 보이는 건데 below니까 낮은 성과를 보였다. 시끄러운 교실에 있는 애들이 당연히 공부를 못했다라는 쪽으로 흐름을 끌고 가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요? Those in quieter settings. 조금 더 조용한 세팅, 환경에 있는 those, 아이들보다. 그럼 those가 받아주는 거는 students겠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학교 애들이랑 좀 조용한 학교 애들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시끄러운 학교 애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시험 성적이 안 좋더라. 즉, 학교가 시끄러우면, 공부하는 교실이 시끄러우면 성적에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흐름으로 이끌어갔던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practice 6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